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9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고했듯이 이번엔 그 왕필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필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필. 왕필은 그 226년에서 249년 안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생존했던 위나라 사람. 근데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서기입니다. 서기.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내가 그 공자나 그 뭐 맹자, 그 다음에 그 뭐 진시황 이 세 사람은 서기 이전에 기원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필은 서기 사람이죠. 서기 시대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왕필은 굉장히 그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서 삼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서 삼경이라는 것은 말이죠. 공자, 맹자, 중용, 대학. 이것이 이제 사서입니다, 사서.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 이것이 삼경입니다. 근데 그 이것이 그 유교 경전입니다. 근데 이 그 왕필은 역경에 해설을 붙인 사람이죠. 그러면 역경이란 것은 본래의 경전, 그다음에 주역이란 것은 말이죠. 주역은 역경 플러스 해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단히 그 필기를 했는데요. 이 필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왕필은 서기 226년에 태어나 가지고 서기 249년에 이제 그 사망했다. 위나라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인간 탐구에서 다뤘던 공자, 맹자, 진시황 이 세 사람은 전부 그 서기 이전에 기원전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왕필은 그렇게 뭐 기원전 사람이 아니고 서기 시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 진시황보다 이 왕필은 굉장히 후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 우리가 유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유교에는 이런 유교 경전이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사서 삼경이라는 것이 가장 그 유교의 기본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서라는 건 뭐냐? 공자, 맹자, 중용, 대학, 이것이 사서입니다. 여기서 내가 뭐 대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대학이라고 하니까 뭐 고려대, 연세대 이런 대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대학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다른 쪽으로 알아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문을 가르쳐야 된다. 한문 혼용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문을 배워야 된다. 한문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죠. 지금 저 한글 전용이냐 한문 혼용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 갈등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이 없어졌을까요? 잠깐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것이지 이 근본적인 갈등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자, 맹자, 중용, 대학이라고 하니까 뭐 연세대나 서울대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자꾸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쪽으로 알아들으면요. 이 한문을 가르쳐야 된다는 당위성이 점점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문 혼용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되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문 혼용의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도 이 한글을 올바로 알아듣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내가 이 한글을 쓰면서 한글을 쓰는데 자꾸 이 다른 쪽으로 얘기를 알아들으면 이 생각을 하면요. 진짜 한문 혼용 시대가 또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한문 혼용 시대가 또다시 도래하는 명분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응? 한문 혼용 시대가 도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이 90%가 다 한문이 섞인 신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태우 대통령 때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동아일보를 보십시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보세요. 거기에 도대체 한글이 얼마나 섞여 있나. 70%가 한문입니다. 나머지 30%만이 한글이에요. 그런 시대로 또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올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뭐 대학을 했다 그래서 뭐 서울대나 연세대 이런 의미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얘기를 알아들으니까 한문 혼용 시대가 또다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문 혼용 시대로 되돌아가는 이 명분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삼경이라는 건 시경. 여러분들 시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문학입니다. 문학. 문학서. 그 다음에 이거는 역사서. 예, 중국 역사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역경. 방금 말한 역경 이거죠. 이거는 바로 주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주역과 역경은 다른 것이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왕필은 역경에 해설을 붙인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역경이란 것은 본래의 경전입니다. 응? 본래의 경전이에요. 그런데 주역이란 건 뭐냐? 주역과 역경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경은 뭐고 주역은 뭐냐? 역경이란 것은 해설이 붙지 않은, 해설이 없는 경전의 본문. 그것을 역경이라고, 주역이란 것은 해설이 붙은 역경. 이것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주역은 무슨 차이냐면 역경이라는 건 해설이 없는 경전 본문만의 그 본문으로만 구성된 것을 역경이라고 하고 주역이라는 건 뭐냐면 역경에다가 해설이 붙은 것을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시오. 잠깐만요.
이 유튜브 녹화만 하면 이렇게 가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도 얘기했듯이 이 자꾸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자꾸 지저분해지는 모양이에요. 먹는 게 다 이 가래침이 되는 모양이에요. 가래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 게 겁니다. 역경과 주역은 어떻게 다르냐. 역경이라는 것은 그 해설이 붙지 않은 원래의 경전 그 본문만을 가리키는 게 역경이라는 거고, 주역이라는 거는 역경의 본문에다가 플러스 해설이 붙은 것이 주역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고 다른 창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용옥 주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즘에 말이죠. 돌 김용옥 교수가 주역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처음에는 주역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주역 강의를 듣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그 돌 김용옥 교수가 그 주역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역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럼 왜 주역을 공부하고 싶어진 욕구가 생겼냐면은 이 주역에는 그 시비기라는 해설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주역의 그 차이점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역이라는 것은 역경의 본문에다가 해설이 플러스가 된 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 해설을 누가 붙였냐면 바로 이 왕필이가 주역을 붙인 것이죠. 왕필이가 주역 해설. 이 시비군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훌륭한 문학 작품이요. 또 그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철학서 그다음에 그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속담에
여러분들 그 공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어디 취직하는 공부, 어떤 뭐 삼성고 같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스펙을 쌓는 공부 이런 것만 공부라고 생각한다면은 너무나 그 범위가 너무나 협소한 그런 생각이죠. 물론 그것도 공부고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공부입니다. 공부 때 우리가 그 정말 공부다운 공부, 숭고한 공부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재밌어서 알고 싶어서 재밌어서 하는 공부,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역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뭐 내가 어떤 뭐 이제 내가 60대 중반에 달한 사람이 어디가 뭐 취직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 주역을 공부해서는 어디가 취직 같은 걸 절대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서 하는 공부가 정말 진정한 공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펙을 쌓고 이런 공부가 아니라 진짜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 이것이 진정한 공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역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이 이 왕필의 해석을 보고 내가 야 이거 주역을 한번 공부해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하는 주역 강의를 내가 들어봤다는 거죠. 들어봤는데 중간에서 듣다가 내가 그만뒀습니다. 주역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꿈보다는 해몽이 좋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래서 이 주역도 똑같습니다. 이 주역도 원래 그 역경 본문은 별로 그 흥미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문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왕필이가 붙인 이 주역의 해설서 12 그것이 말이죠. 주역의 본문보다 더 뛰어나다고 난 할 수가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왕필이의 주역 해설서가 원래 본문의 역경보다 더 뛰어나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이 왕필이가 붙인 주역의 그 해설 시빅이라는 것은 시빅 이게 10개의 날개다 이런 겁니다. 10개의 날개. 그래서 왕필이가 붙인 이 주역 해설은 역경 본문의 글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필이가 붙인 이 주역의 해설 12근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훌륭한 문학 작품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훌륭한 철학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필이가 붙인 주역의 해설이 굉장히 문장이 뛰어난 문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주역을 이 왕필이의 그 해설을 붙인 거 거기에 내가 반해가지고 야 주역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김용옥 교수가 하는 그 주역을 배웠단 말이죠. 배우다 보니까 정말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겁니다. 이 왕필이가 주역을 붙인 거는 참 그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학서요,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철학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막상 본문의 그 역경을 공부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아주 지루하게 이어지는 그 괴해설 그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승열이가 어디 뭐 주역을 공부해 가지고 어디 뭐 지하도 그런 데 가서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뭐 점을 봐주려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쳐서 수입을 얻으려면 말이죠. 점을 쳐서 돈을 벌으려면 뭐 그 점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은 뭐 별개의 얘기고 보십시오.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주역을 공부한다면 주역이 그 점술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점 치는 걸 배우는데 내가 주역을 공부한다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승열이가 뭐 점 치는 공부란데? 그러면 이승열이가 뭐 지하도 같은 데 가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직장 생활이 하기 싫으니까 직장은 사표 내고 뭐 지하도 같은 데 가서 이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점을 쳐서 벌어먹으려고 뭐 주역을 공부하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주역점을 쳐가지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점을 쳐서 수입을 얻으려면 그 점이 맞느냐 뭐 틀리냐 이것은 뭐 별도의 문제고 그거를 떠나서 점이 맞느냐 그 틀리느냐 그런 그 논쟁을 떠나서 점을 쳐서 수입을 얻으려면 사주 명략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사주 명략. 이 사주 명략을 배워서 배워야죠. 그래야 이 점을 쳐서 이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주역을 공부해 가지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역점은 말이죠. 예스냐 노냐 이 갈림길에 처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이런 갈림길에 처해 있을 때 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역점을 치려면은 이 복잡한 현상을 가지고 주역점을 치면 안 된다고 하죠. 반드시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예스냐 노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응?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올라가야 되느냐 내려가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문제를 압축해야만 점을 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게 바로 주역점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이 점을 쳐가지고 이 공부하는, 점을 쳐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뭐, 점술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면 주역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주 명략을 공부한다 이거죠. 이 사주 명략을 공부해가지고 점을 쳐야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은 주역과는 다르게 뭐 그렇게 동쪽이냐 서쪽이냐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갈림길에 처해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인생의 종합적인 운명과 초년, 중년, 말년을 보려면 사주 명리학을 공부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인생의 종합적인 운세를 점을 침.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새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은, 주역점은, 예스냐, 노냐, 갈림길. 동쪽이냐, 서쪽이냐. 갈림길, 그 다음에 오늘이냐 내일이냐, 갈림길, 이것이 주역점의 그 조건입니다. 그런 사주명략은 말이죠, 이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역점과 사주 명략점의 다른 점은, 이 주역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주역점이라는 거는 예스나 노냐, 동쪽으로 가야 되느냐 서쪽으로 가야 되느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요렇게 이 갈림길의 이 문제를 요렇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그 갈림길에 처해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바로 이 주역점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역점을 치는 조건이 겁니다. 주역점을 치려면은 모든 거를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동쪽으로냐 서쪽이냐, 줘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갈림길에 이 처해도록 상황을 압축시켜서 점을 치는 게 주역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점을 쳐가지고 뭐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명리학은
주역점과는 크게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사주 명략점은 그렇게 이 이렇게 갈림길에서 처하는 갈림길에서 이 쳐보는 점이 아니고 종합적인 인생의 종합적인 운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년 중년 말년이 어떠냐 인생의 종합적인 것을 이렇게 점을 치기 때문에 이 점을 쳐서 수입을 얻으려면은 사주 명략을 공부해야지 주역을 공부해 가지고는 이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역점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주역점이라는 걸 너무 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더럽게 나이 어렸을 때 어린 애들이 그런 종을 많이 치잖아요. 침을 손바닥에 더럽게 탁 뱉어가지고 탁 이 때리잖아요. 때리면 침이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 동쪽으로 튀면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점을 치는 게 바로 그게 주역점과 비슷한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길 가다가 두 가지 갈래길이 나타나잖아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GPS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바른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딱 갈림길에 처해 있을 때, 에? 그럴 때 뭐 어떻게 점을 딱 쳐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주역점이라는 게. 그러나 사주 명략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갈림길에 처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치는 점이 아니고 주역점이라는 건 하나의 거대한 음악으로 말하면 하나의 거대한 그 교향곡의 전 악장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생의 초년, 중년, 말년의 운을 얘기하는 것이 사주 명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쳐가지고 수입을 얻으려면은 주역점을 공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사주 명략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내가 뭐 예전에 주역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응? 그럼 이승열이가 그 뭐 지하도 같은 데 가서, 도자리 하나 깔고 뭐 벌어먹으려고 주역 공부를 하느냐.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부터. 또 세창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21세기 현대인은 너무 그 주역에 빠지지 말라. 몰입하지 말라. 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 필요는 있으나 지나친 몰입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 21세기 현대인은 주역을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양자역학, 우주와 외계인의 존재 여부 이런 것을 공부해라. 그래서 내가 그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가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하는 주역을 공부하다가 그만뒀다. 내가 이 주역을 공부한 것이 뭐냐면은 왕필이가 붙인 이 주역을 보고 왕필이가 그 주역을 붙인 12글 보고 주역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했다. 그러나 막상 주역을 공부해 보니 지루한 괴 해설만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루한 괴 해설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현대인은 말이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주역을 알 필요는 있으나 너무 거기에 그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너무 그 몰입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양자역학이나 우주와 외계인 이런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왕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주역의 해설. 네, 그리고 또 끝으로 한 가지 내가 얘기할 게. 이 왕필은 주역의 해설뿐만이 아니라 노자의 도덕경도 해설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필이가 주역을 붙인 것은 그 주역뿐만이 아니고요. 노자의 도덕경도 해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필이가 아까도 내가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내가 이 왕필의 주역 해설을 보고 야 이거 진짜 주역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발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이 왕필이가 붙은 이 주역의 해설이야말로 훌륭합니다. 근데 실제 그 주역을 공부해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지루한 괴 해설만이 계속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역경의 본문보다 이 왕필의 해설이 더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왕필은 이 주역 해설뿐만이 아니라 노자의 도덕경도 해설을 한 겁니다. 왕필이가 굉장히 그 뛰어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 왕필이가 붙인 이 주역의 해설이라든지 노자의 도덕경 해설은 이게 전부 다 이게 읽어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 왕필이가 참 그 뛰어난 천재였구나 이런 것을 새삼 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왕필이가 너무 일찍 죽었죠.
24살에, 4살인가 5살인가 그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아, 요절을 한 겁니다. 요절. 그래서 이렇게 왕필이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왕필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그 얘기들을 리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